긴급 사태가 선포될 정도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던 지난 4월, 일본의 특정 경계 지역에서 평년과 비교해 사망자가 훨씬 많은 초과 사망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사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특정 경계 지역으로 묶였던 도쿄 등 13개 광역 지역의 올 4월 사망자 증감 현황을 주민 기본 대장을 근거로 분석해 12일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인구 통계 월보가 공개되지 않아 분석할 수 없었던 홋카이도와 사망자 수에 큰 변동이 없는 기후현을 제외한 11개 지역에서 지난 4년간의 평균 사망자 수를 훨씬 넘는 초과 사망이 확인됐습니다. 특정 경계 지역으로는 일본 47개 도도부현 가운데 감염자가 상대적으로 많아 한층 강화된 방역 대책이 시행된 도쿄 등 13개 지역이 지정됐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도쿄도의 경우 올 4월 사망자 수가 1만 107명으로 평년 4월과 비교해 11.7% 많았습니다. 도쿄도에서는 올 4월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이 초과 사망자의 10% 수준인 104명으로 발표됐습니다. 도쿄 외에 사이타마, 지바, 가나가와 등 수도권 3개현과 아이치, 오사카, 후쿠오카에서도 올 4월에 사망자 수가 10% 이상 늘었습니다. 일본 주민기본대장상의 사망자 수에는 폐렴을 제외한 모든 사망자가 포함됩니다. 니케이는 이를 근거로 초과 사망자에는 의사가 지병 악화를 사인이라고 판단해 PCR 검사 없이 사망 처리된 경우와 병원의 코로나19 대응으로 병상이 줄어 입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숨진 사람이 포함됐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초과 사망자 중에 코로나19 환자임에도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채 숨진 사람이 들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가라시 나카 요코하마 시립대 준교수는 의사가 코로나19 감염을 몰라 놓친 사망 사례보다는 감염 예방 대책으로 입원을 제한하면서 생긴 간접적 요인으로 사망자가 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누적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2일 오전 기준으로 도쿄 5,448명을 포함해 1만 8,060명, 사망자는 935명입니다. 병세가 좋아져 11일까지 퇴원한 환자는 일본 안에서 걸린 확진자 중 15,383명,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승선자가 655명으로 총 16,038명에 이르러 16,000명을 넘었습니다. PCR 검사 시행 건수는 지난 7일에는 속보치로 1일에 2,524명으로 나타났습니다.